이사 방향에 돼가지고, 예, 동영상을 올렸더니, 좀 구체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럼 구체적으로, 2018년 이사 방향을 그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걸 이제 띠별로 구분해가지고, 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띠별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 삼합의 개념이거든요, 삼합. 자, 이 시간은 신자진생, 그쵸? 원숭이, 지, 용띠생을 기준으로 이사를 어떻게, 예, 어느 방향으로 내가 사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예,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대장군 방위를 피하라, 이 말입니다. 피하라. 자, 대장군 방위는 2018년, 대장군 방위는 3년 단위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3년 단위로 돌아가게 되는데, 2019년까지, 금년이 2018년, 아, 내년이 2018년이잖아요. 그죠? 2019년까지 대장군 방위는 남쪽이다, 이 말이에요. 남쪽. 그래서 이제 신유술년, 그러니까 병신년, 작년부터 한다면 병신년, 정유년, 무술년은 금이 강한 쪽이에요. 그래서 이 3년이 원래 어디 있던 자리에 왔었냐? 사오미에서 왔다. 사오미에서. 사오미가 남쪽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대장군 방위가 남쪽이 됩니다. 예전에 있던 자리에서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미 그 자리는 기가 빠졌다 이거지. 기운이 빠진 자리를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예, 좋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장군 방위를 피하라는 의미인데, 자, 그럼 서울 기점으로 보면, 그죠? 서울에서 보면 지방으로 따진다면, 뭐, 부산이나 경남, 뭐, 다 해당이 되겠죠? 전라도, 이쪽을 직헌계 따지면 그렇고, 강남에서, 서울로 보면 강남에서는 강북으로 이사하는 것은, 아,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했네.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하는 것은 대장군 방향에 걸린다 이거예요. 대장군 방향에 걸린다 이거예요. 현재 나는 내가 사는 집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의 집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지도를 놓고 볼 때 내가 사는 집에서 남쪽 방향이 대장군 방향에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강북 사람들이 무조건 강남 이사 가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이 강북이 여기 북쪽이라고 칩시다. 내가 사는 집이 강북인데, 정확하게 남쪽인 방향으로 가자. 강남이라 하더라도, 강 건너서 강남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남쪽. 정 말하자면, 여기 이제 강북 옥수동에서 정확하게 남쪽이면, 압구정이나 이렇게 되겠죠? 압구정으로. 예.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남쪽으로 가는 거는 피하고, 나머지 저쪽 잠실이라든가, 예? 그죠? 예. 또, 반포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남쪽을 피해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은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굳이 따지자면, 그러면, 여기, 강북에서 강남으로 정확한 남쪽으로 가는 것은, 그러면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대장군 방위는 약합니다. 대장군 방위는 약하기 때문에 내가 직업상 회사에서 발령을 받아가지고 뭐 강북 근무하다가 강남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회사 간두고 내가 그 방위 안 맞으니까 회사 간둘래. 그렇게 하는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장군 방위를 일단 기본적으로 피하되
부득이 할 때는 어느 정도 무시해도 괜찮은 방위에 들어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살 방향을 피하라는 겁니다. 자, 대장군 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방입니다. 내가 현재 사는 집에서 정남쪽은 대장군 방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띠와 상관없이 금년은 남쪽이 대장군 방이기 때문에 2018년은 남쪽이 대장군 방이기 때문에 잘 보고 판단해라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삼살 방향을 피하라는 겁니다. 삼살 방향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사는 곳에서 이사가는 방향을 따지는 게 아니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살고자 하는 집, 즉 말하자면 이사하는 집, 이사하는 집의 방위를 따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내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면 무조건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7, 18, 19년 되겠네요. 맞죠? 신유술, 맞네요. 예. 2017, 18, 19년은, 예. 아니죠. 2016. 같이 하고 해요.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는, 남쪽이 대장군방입니다. 남쪽이 대장군이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남쪽 방향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띠와 상관없이, 남쪽, 정남쪽으로 가는 것만 피하면은 문제 없다는 게 첫째 대장군방위를 피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삼살방을 피하는 것은 내가 사는 곳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가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집을 보는 거예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집, 즉 이사하려고 하는 집의 방위를 따지는 것이 삼살방이에요. 그럼 자, 신자신생은 신자진이라는 것은 수의 삼합이에요. 수, 수를 의미한다. 자, 수를 의미하는데 수라는 것은 뭐냐? 수라는 것은 방위적인 개념으로 북쪽을 의미합니다. 북. 북쪽인데 이거는 북쪽에 향을 하는 게 북좌, 북쪽에 앉았다 이 말입니다. 앉았다. 자, 우리가 방 좌와 향은 항상 상대적 개념이에요. 자, 여기가 남쪽. 우리가 요즘 지도는요,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내가 있는 데를 북쪽으로 봤어. 내가 있는 데를 위죠. 북남, 여기에 동, 서, 이렇게 됩니다. 내가 북쪽에 앉았다. 북쪽에 앉으면 남쪽이 향이 되고, 그쵸?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보면, 바라보는 게 향이 돼요. 자, 동쪽에 앉았으면 서쪽으로 바라보는 게 향이 되고, 서쪽에 앉았으면 동쪽을 바라보는 게 항이 되고, 그죠? 남쪽에 앉았으면 북쪽을 바라보는 게 항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 향과 좌는 서로 대칭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북쪽의 신자진생은
원숭이 띠, 쥐띠, 용띠라는 이 삼체 띠의 띠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좋은 게 북쪽이에요. 북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북쪽에 앉아 있는 거. 북향이 아니고 북쪽에 앉아 있다는 것은 남쪽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자진생이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남원집이 가장 좋다. 자,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피해야 될 방향은 삼살방인데, 남양집이 가지죠. 남양집이 가장 좋으니까 결국은 삼살이 어디에 사오미가 사오미의 향이 삼살입니다. 자, 삼살이라는 것은 신자진생,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사가 급살이에요. 급살. 급살은 재물이 급탈당한다는 거예요. 재물이. 예. 재물이 급탈당한다. 이겁니다. 재물이 급탈당하는 것. 예. 급살. 이거는 재살이라고 해요. 오는 재살인데, 재살은 뭐냐? 삼아라가는 중간 자수와 충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충을 하는 게 이거는 뭐냐면 적군의 장수가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적군의 장수가 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장수가 있는 곳이고, 자, 미는 천살이라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내 조상이 먹는 곳이다. 자, 그러니까 원숭이띠, 쥐띠, 용띠생이 사오미 방향에 앉아 있으면, 아, 사오미 향이 아니고, 향이 아니고 잡니다. 아, 착각이. 사오미 자가 삼살인데, 자가 삼살인데,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사오미 즉 남쪽에 앉아 있어. 사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재물이 날아가고. 오에 앉아있으니까 거기는 적군의 장수가 있는데 내 목을 쳐주고, 내 목을 쳐다시오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강에 앉아있으니까 내 조상이 머무는 곳에 내 엉덩이를 까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것들이 삼살이다. 안 좋은 것을, 안 좋은 자리에, 내가 안 좋은 자리를 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오미 자가 삼살이다. 정말하자면은 뭘까요? 거꾸로 얘기하면 좌와 향의 개념은 여기가 사오미 좌예요. 네? 여기서 앉아서, 여기서 앉았으니까 좌와 향은 서로 대칭 개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양집이 가장 좋고 절대 불가가 북향집이다. 이해가십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앉아있는 원래 앉아야 될 반대편에 앉아가지고 내가 앉아있을 자리가 신자진생 원숭이지 집띠 용티는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가 북쪽인데 원래 앉아야 될 자리가 북쪽인데 그 반대편에 앉아가지고 내가 앉아야 될 자리를 쳐다본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기운이 완전히 반대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불가하는 북향집만 패라 해요. 그럼 나머지 남서양집, 남양집, 동양집, 서양집은 삼살 방향에 해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 삼살방을 피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태세. 세팔살. 자, 2018년은 뭐냐, 무술년에 해당이 되겠다. 무술년이니까, 이 술토하고 충하는 쪽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
무슬림이라는 그 당해년도 임금이 찾아온 거예요. 무슬림이라는 그 당해년도 2018년에 임금은 무술이라는 임금이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우리를 찾아왔는데 이걸 추월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술토하고 추월하는 것이 진토다 이거예요. 진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술충 하는 사이 이 쇠파사를 피해라 이 말이에요. 쇠파사를 피해라 이거예요. 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좌가 돼요. 좌. 이것도 역시 좌가 된다. 진자를 가지 마라. 진에 앉아있지 마라. 진자는 어떻게 될까요? 동쪽에서 앉아서 진토는 동쪽 방향이에요. 동쪽 방향에 앉아서 서쪽 향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에는 서양집 하면 안 돼요. 자, 결론은 대장군 방위는 누구나 남쪽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결론. 첫째, 사는 집에서 정남쪽으로 이사하지 마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사 갈 집이 북향집은 안 된다 이거예요. 사오미 자니까 향은 북향이 된다 이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좌를 자꾸 얘기하면 맞기를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향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북향집, 안 된다. 자, 세 번째는 서양집, 안 된다, 이거. 자, 그럼 안 된다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뭘까요? 가도 된다, 이거. 가도 된다. 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안 되는 방이 이 세 가지만 제해놓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사를 가더라도 내년에 2018년 무슬림에는 문제없는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자, 이해가시죠? 자, 2018년 원숭이띠, 쥐띠, 용띠의 이사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